지지리도 지지리도 없지. 인형 뽑다가 팔이 깨버렸어. 쯔어! 빠지질 않아.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팔이 깨버렸습니다. 아 선배 어. 오늘 피자 너무 잘 먹었어요. 아 그래 맛은 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야 현정아 너무 귀여워. 나 다시 한 번만 들려줄래? 아 귀여워. 아, 아니요 귀여워. 선배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귀여워. 아유, 나 얘 또 들려줄 수 있어? 저기요. 예? 이제 들음 그만하고요. 예. 나 좀 도와주세요. 팔이 깨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팔 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선배 일단은 팔이 기계에 어떻게 꼈는지 좀 살펴봐요. 일로 봐. 이쪽. 여기 보면. 진짜 팔이. 여기 아니면요. 이쪽으로 가봐요. 팔이 어떻게 낀 거야? 팔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낀 거냐고.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되거든. 도대체 어떻게 낀 거야? 내가 볼 때 팔이 이게 잠깐만 이거 봐. 선배 왜요? 너무 귀여워서. 선배. 아니 안에 있어야 될 인형이 왜 밖에 나와 있지? 선배. 인형이 말도 안 해. 인형님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보고 싶어서요. 현정아. 선배. 뭐야 거들인데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나 안 도와줘. 아, 아저씨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냐? 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그냥 뒤에서 좀 당겨봐요. 아, 그래, 좀 당겨봐요. 네? 자. 아,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 팔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선배 팔이 많이 아, 그래. 아픈가 봐요. 네, 그럼 이제 뭐 더 뗄 걸 찾아볼까? 아, 네. 아, 그래 봐요. 조심. 아, 그러면, 조심, 조심. 제가 좀 당겨볼게요. 자, 하나. 조심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괜찮아. 선배, 저 무거워요. 이렇게 예쁜 인형이 나에게 왔는데 집에 데리고 가야지. 뭐하냐? 지금 뭐하는 거야? 왜 빙빙 돌고 그래 진짜? 우리 떠나자. 네? 어딜 떠나? 나 도와줘야지. 어디든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빨리 가요. 나 도와줘. 나 도와주고 가야지. 어디 가지 마. 야 어디 가. 왜 이렇게 사람들 무심한 거야.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반장님 3일 내내 잠복 근무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대. 짜잔 제가 먹을 것 좀 사왔습니다. 그럼 허기만 좀 채워볼까.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팔이 껴버렸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나 너무 아파. 좀 빼봐요 이거. 반장님 잡아당겨봐. 그럼 이게. 이 탕수육은 어떡하죠? 명세. 지금 먹는 게 중요해? 네가 그러고도 형세? 죄송합니다. 사람 구하는 게 먼저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듬직합니다 제가. 예 좀 빼주세요. 잡아당겨봐요. 야 이걸 꽉. 명세 그럼 그 탕수육 돼지고기인가 아니면 소고기 탕수육인가? 사천 탕수육입니다. 왜? 사천 탕수육이 뭐라고? 왜? 왜? 하지 마. 맛있다. 맛있어. 이제 자른다. 매콤해서 혀가 얼얼해. 이 탕수육은 중국 사천성에서 손이 가장 매운 왕왕 아저씨네 고추기름을 써서 매운 줄만 알았더니 끝맛은 달콤하네. 매웠다가 달콤하고 매웠다가 달콤하고. 야 너 나가지고 밀당하는 거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매웠다가 달았다가 장난쳐? 저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도와줘야지. 죄송합니다. 명세! 이거 안 쳐!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아! 민중의 지팡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줘요. 괜찮으십니까? 예 아우 나 너무 힘들어 나. 자 땡겨봐요. 자 김영세 근데 이 담백한 냄새는 뭐지? 식빵입니다. 아?
나 봐! 눈 보라고 내 눈을! 오케이? 정신 차려! 오케이, 자, 땡겨! 근데 그 식빵, 우유 식빵인가 아니면 옥수수 식빵인가? 토스트입니다! 왜! 토스트가 뭐라고! 안 돼! 안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내가! 뭐, 이 집 잘한다. 토스트가 2층짜리야. 야, 노란 마가린으로 버터를 바른 이 집에 1층에는 햄치즈 부부가 살고 있고 2층에는 양배추 양파 형제가 얹혀 살고 있어. 집이 너무 커서 내 입이 찢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2층에 사는 양파군! 방패!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방을 빼내 팔을 빼야지! 지금! 반장님, 지구대에서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자입니다. 야! 오케이. 좀 빼줘. 밥떡볶이 준다는데요? 가자. 즉석 떡볶이에 볶음밥이 하이라이트야. 가자. 김여사, 장기호, 뛰어. 가지 마. 나 도와줘야지. 가지 마. 가지 마. 왜 이렇게 사람들을 무심한 거야?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거야. 이제 열흘만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구나. 서와, 조금만 기다리시오.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팔이 껴버렸습니다. 구가에서 첫 번째, 불쌍하게 생긴 사람의 도움을 피하지 말라. 예. 내가 도와주겠어.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절대 내 앞에서 예. 운동선수의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운동선수의 이름이요? 약조할 수 있겠어.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도와주겠어요. 네. 아, 잡아당겨보세요. 근데 이 어찌하여 이렇게 개기스러운 곳에 이 손이 끼었단 말이요. 아, 제가 평소에 원래 진짜 뽑고 싶었던 그 모형 차 있죠. 모형 차? 예, 그 차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뽑으려고 만 원인가... 지금 뭐라 그랬어? 왜요? 평소 그렇게 뽑고 싶던 예. 모형 차들이... 예, 차들이. 차들이. 어, 차들이. 차 둘이. 왜 그 두루 바뀌냐? 축구 선수 차들이! 운동선수만 아니었어도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냥 차범근의 장담이었다면 인간이 될 수 있어! 저기요! 내가 안 그럴게, 내 미안해! 내가 내 미안해! 이번엔 어떻게 견뎠지만 두 번 다시는 운동선수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진짜 안 할게! 약조할 수 있겠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계력으로 한 번에 빼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잡아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나 진짜! 아, 팔은 안 빠진 채 진짜 이거 홍 만났잖아요. 아우. 잠깐,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왜? 내가 또 뭐라 그랬는데? 팔은 안 빠진 채 홍만. 홍만. 채 홍만. 홍! 홍! 채 홍만. 홍이라고! 대금은 꼴리야, 채 홍만! 머리에 난 게 혹만 아니었다면 네 머리에 난 게 혹이 아니라 뿌리였다면 인간이 될 수 있었거든. 뭐야? 쟤네 뭐냐 진짜? 누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발이 껴버렸습니다. 뭐야? 뭐 판토마임이야? 뭐야?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팔이 껴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잡아 당겨봐요. 자, 오케이. 자, 당겨봐요. 자, 자. 뭐야, 밧줄이야? 저기요! 왜 밧줄을 묶냐, 나한테! 도와달라고 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냥. 아 들어주자. 오케이. 들어. 오케이. 들어.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둘. 자 셋. 좋다. 들어. 빨리 들어봐. 들어. 뭐야 발 찢긴 거야 지금? 발이 찢긴 거야 이거? 발이 찢긴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도와달라고 나 좀. 어 왜? 또 뭔데 그래? 뭔데 그래? 뭐야? 왜 그래? 응. 그래. 이게 뭔데? 뭐야? 설마 폭탄이냐? 폭탄! 설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엄마! 아, 나. 야! 야, 가! 가, 임마, 가! 야, 그냥 가! 그냥 가라고! 그냥 가! 그냥 가! 나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무심한 거야?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얘들아! 오케이. 아씨 좀 도와줘! 아씨가 지금 팔이 깨물었다! 우리는 넌지라 정의로운 매산초등학교 3학년 2부한 푸른마음 소년단입니다. 니다! 그래! 아씨가 지금 팔이 깨물었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러 출동을 합니다. 니다! 들어와. 먼저 제 오른손을 불쌍한 사람에게 끼워놓고 그렇지. 걸린 부분을 양껏 당기면 당기면 어때? 초를 쳤습니다. 니가 초를 왜 쳐? 임마 너 가만히 있어. 네가 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제 손을 당했음. 오케이 봐. 왜 그래? 왜 그러니 이거? 갑자기 왜? 대장 설마 파리 야. 난 틀렸어. 먼저 가. 무슨 소리야? 잊었어?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대장의 생일이야. 대장 네 엄마는 대장의 생일날 우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 뭐든지 다 만들어주는 매산초등학교의 장금이라고. 그래. 작년 내 생일날 요리에 욕심을 부리던 우리 엄만 결국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요크루트와 오돌뼈를 내놓았지. 대장, 그게 뭐가 어때서? 아니! 오돌뼈를 못 먹는 영철이는 요크루트만 먹다 결국 취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한테 유희왕 카드로 팁을 줬다고! 대장, 그날 일은 잊어. 우리 빨리 생일 파티 하러 가자. 그래. 일단 이거부터 쓰고 있어. 내가 금방 어른들 불러올게. 대장, 조금만 기다려. 이병 대원, 이거 내 생일 파티 VIP 명단이야. 이 친구들 좀 불러주겠어? 알겠어 대장. 내가 이 친구들 하나하나 빨리 불러올게. 비둘기, 수지, 경호. 대장, 근데 왜 명단에 내 이름은 없는 거야? 얼른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렇게 알고 싶어? 작년 내 생일날 장난감을 사온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넌 죽어도 욕을 먹는 색종이 편지를 써왔지. 이래도 모르겠어! 대장, 나 생일 파티 꼭 가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줘. 대장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대단히 춤, 엉덩이로 이름 쓰기. 원한다면 대장의 다마고치라도 되겠어. 저리 가이 거지야. 거지 거투더지. 거투더지. 대장은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 뭐 하는 거야? 야,
이 멍청아, 내 턱살 비만이라 이 정도는 하나도 안 아파 이 멍청아. 이래도 안돼. 잘 가라 턱살 비만. 얘들 뭐냐 진짜.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심하냐. 무심해.